아리미 놀이터. 오? 안녕하세요, 아리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댓글로 만들어진 신비 아파트 새로운 합체 귀신 2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합체 귀신 문종현님과 JUG7869님, 샌즈의 스틱파이터 세상님께서 인큐버스와 샌드맨을 합체를 시켜주세요 라는 댓글을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인큐버스에 밑그림을 준비를 해준 다음에 샌드맨이 입고 있는 옷과 모래시계를 그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샌드맨의 날개까지 그려주면 밑그림 끝! 악몽의 사신 샌드버스! 영혼을 가도 영원한 악몽 속에 빠지게 하는 능력! 상대의 공포심을 흡수해서 파워업! 필살기는 모래를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공격한다! 악몽을 꾸고 싶나? 여기를 잠깐 볼래? 두 번째 합체 귀신, 농약 먹고 산 놈님, 생민님, 민트님께서 사일러스 하피랑 사름기를 합체를 해주세요 라는 댓글을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름기에 밑그림을 준비를 해준 다음에 사일러스 하피가 쓰고 있는 모자, 사일러스 하피의 점이랑 양말, 요렇게 하면 밑그림 끝! 슬픈 미소의 선율 사름 하피입니다. 사람들을 홀리는 노랫소리로 환각 공격, 필살기 강력한 초음파 공격! 솔솔 라이어 솔솔 미! 세 번째 업체 귀신 레미누님, 권재훈님, 서현용님, 점님, 최남규님, 김영우님, 허스랜스토리님, 유명규님, 이정민님, 민호야 놀자님, 대학1%님, 갈리나M님, 초딩TV님, 김상우님, 리서님님께서 두억신이와 지하국대적을 합체를 시켜주세요라는 댓글을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두억신이의 밑그림을 준비를 해준 다음에 지하국대적 얼굴에 달려있는 8악기를 두억신이 얼굴 옆에다가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지하국대적의 날개, 마지막으로 지하국대적이 입고 있는 옷을 그려주면 밑그림 끝! 뭔가 최강의 악마 보스 같은 그런 느낌? 저주받은 어둠의 왕 지하신이, 귀신들을 흡수할 수 있고 악기들을 조종하는 힘, 필살기, 측정 불가능한 엄청난 힘과 지진을 일으키는 도깨비 방망이, 나는 최강의 어둠의 왕 지하신이. 네 번째 업체 귀신 뱀카님, 김현철님, 기동김님, 승화님, 캐사님께서 가면기와 치생을 합체를 시켜주세요 라는 댓글을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치생의 밑그림을 준비를 해준 다음에 눈을 가면기 눈으로 다시 그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가면기에 촉수까지 그려주면 밑그림 끝! 촉수까지 달린 치생. 잿빛향의 사악한 저주 치명기입니다. 회색 연기를 통해 빙의한 다음 괴력을 선물한다. 필살기, 환각을 일으키는 악취 공격과 촉수로 정신 지배. 어때? 내 힘이 필요해? 내 힘이 필요하다면 내 악취를 견뎌! 다섯 번째 합체 귀신 우리의 나라님, 조윤호님, 김혜정님께서 강시랑 배기기를 합체를 해주세요 라는 댓글을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배기기의 밑그림에 강시 부적과 모자, 옷도 다시 그려주고 손 모양도 이렇게 쿵쿵 튀는 모양으로 한 손만 바꿔줬어요. 이렇게 하면 밑그림 끝! 복수의 하얀 꼭두각시 배기강시! 뭐든 될 수 있는 염력과 어디든 뛰어갈 수 있는 능력! 필살기! 다른 영혼을 조종하는 능력! 내 부적되지 마! 부적되면 큰일 난다! 여섯 번째 합체 귀신 양한나님께서 악창기랑 추파카보라를 합체를 시켜주세요 라는 댓글을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악창기의 밑그림을 준비해준 다음에 추파카보라의 커다란 날개, 환한 눈썹과 환한 입모양, 요렇게 하면 밑그림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름은 검은 물속의 흡혈 좀비 악창카보라. 물속을 빠르게 헤엄치며 공격, 필살기
분노하면 거대해지는 몸집으로 흡혈 공격. 히히히히. 나는 수영도 할 수 있고 흡혈도 할 수 있다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댓글로 만들어진 새로운 신비 아파트 합체 귀신 샌드버스, 사람 하피, 지하신이, 치명귀, 백이강시, 악창가브라. 여러분들의 보기에는 어떤 합체 귀신이 제일 마음에 드나요? 새로운 합체 귀신 색칠 도안을 아리미 놀이터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줄 테니까 프린터에서 재밌게 색칠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